와. 뭐 여러 무대를 서셨겠지만 남편하고 이렇게 마술 무대를 쓴 건 처음이죠? 네, 완전 처음이에요. 원래 둘 다 무대를 쓰는 직업이긴 해서 근데 네. 이제 다른 분야를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한 무대를 같이 하게 되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예, 네, 좋습니다. 공연 많죠, 지금? 무대 굉장히 바쁘지 않으세요? 네, 일단 지금 저희 멤버들이 사실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근지의 연락을 받고 사실 한설이 마술사님도 저희한테는 너무 가족이어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도와주겠습니다가 끝이었고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무슨 공연인지도 묻지 않았고 오빠 덕분에 너무 좋은 공연을 하게 돼서 이제 괜히 제가 울컥하고 그런다. 제가 F거든요. 누가 보면 본인이 아닌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거기서 울어요. 예. 나 부인인 줄 알았어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 부인인 줄? 예. 사실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좀 힘들까 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역시 마술할 때 제일 멋있습니다. 오! 리프티컬 펑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무대 밑으로 보실게요.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마술사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걸 또 채워야 하고 그 이상을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실 텐데 어떻게 이 무대를 그렇게 오래 떠나 계셨으면서 이렇게 두 번째 무대도 그렇고 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지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즐겁지만 그 뒤에는 애환도 분명히 직장인의 애환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한설이 씨의 무대는 저를 뭔가 눈물 짓게 하는 게 있어요. 926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와우. It's incredible. I think, well, it's good to remember, remind everyone that you inspired an entire new generation with your CD magic. And you were a pioneer, and you were always an example with your act, and you traveled the world with your act. And there is one thing I don't understand is, why did you stop doing magic? Because you are amazing. You are incredibly creative. It's completely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you work it from scratch. It's just beautiful. I almost want to ask you to promise on national TV that you will never quit magic again. Oh. 감사합니다. 약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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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술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